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미 심장하죠?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미 너희들에게 불이 붙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글을 저 제목을 잘못 줬어요. 오늘 오후의 제목은 나라에 불받자, 불받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불만 받으면 다 해결이 돼. 아멘. 부지런히 하세요. 오늘 수지 맞지? 오늘 기왕 왔는데 본전 찾아가지고 가세요. 예? 휘발유 값이라도 빼고 교통비라도 빼. 할렐루야. 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려요. 아, 불을 받으면 난 받아봤어요. 받아봤으니까 알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저기는 낮에는 일부에는 저쪽에 앉았더니 조금 앞으로 땡겨왔네. 예, 조금 뭐 생각하는 게 다른가 봐. 처음에 되게 그래. 뒤에 멀찌감치 있다. 이거 아닌데? 앞으로 찾아오는 거야. 그래야 돼.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 그래, 욕심이 있어야 돼.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세 번 만에 아멘 했어. 참, 걱정이야. 아멘을, 아멘이란 말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그냥 자다가도 꿈에도 그냥 아멘 소리가 나와야 돼. 그래야 예수쟁이지. 저 옛날 차장, 옛날에 차장이라고 그래요. 버스. 차장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서 나 결혼을 했대. 결혼했는데 첫날 밤에 자다가 신랑 배를 따면서 오라이 그랬대. 그래서 들통이 났대. 그렇게 막 꿈에서라도 아멘이 나와야 돼. 꿈에서도 막 기도하고. 저희 아내가 꿈에서 기도를 그래 많이 자다가. 그래서 자다가 사실 74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 전부터 내가 붕회를 다녔으니까 결혼 전부터 한 줄을 거의 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집에는 세탁물만 가지고 들어가. 금요일까지 하고 세탁물을 가지고 들어갔다 월요일날 또 떠나고. 그러니까 하숙집 같아. 근데 잠잘 때 보면 자다가 기도를 하더라고. 그럼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고마운데 그때는 좀 짜증이 났어. 하, 붕에 갔다 오면 막 진액이 빠지거든. 피곤해서 자려고 하면 막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그 자다 내가 혼자 일어나가지래 보고 앉았으면은 대단하다 그런 마음도 들지만 사람 잠을 좀 자게 해야지. 개척교회니까 단칸방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 번은 깨웠어요 제가. 네. 나가서 기도해. 잠 좀 자자, 잠 좀 자. 그러면 또 왜 멀쩡한 사람, 자는 사람 깨우냐고. 내가 뭘 어떻게 했냐고. 아, 자다가 기도하더라고. 방언 기도하고 하더라고. 그래 놓고도 그게 부럽더라고. 그게 부러워. 그래서 나도 이제 물어보고 싶어. 혹시 나도 하는지 모르잖아, 꿈결에. 그래서 얼마 있다가, 여보, 나 어쩌네, 자다가 뭐 아무 소리 안 하대? 아무 소리 안 하던데. 뭐 말하는 거 없었어? 많이 피곤한가 봐. 아이고, 아이고, 그러던데. 아, 속으로. 평신도는 자다가도 기도하고, 부흥사는 아이고, 아이고 하고, 얼마나 쪽팔려요. 여러분, 성도는 내가 아는 건 그래. 은혜 받으려면 보수 교단이든 어디든 그거 따질 거 없어. 자관 아멘에 미쳐버려야 돼. 저 인천 내가 아는 이는 아멘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쫓겨난 게 있어. 시끄럽다고. 별 희한한 교회도 있더라고. 근데 그 옆 다른 교회로 그래서 갔다는데 그 교회 가니까 아멘 하는 사람 왔다고 그렇게 환영을 받는데. 참, 목사님의 그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성경이 어느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성경이 변화가 돼야 될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성경은 기준인데. 자, 오늘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불 받으라고 기도도 해줄 테니까. 1974년 이제 전도사로 탁 목회하는데 첫 번째 부흥의 강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훌륭한 목사님한테 가서 강사님 좀 소개해 주십시오 했더니 유명한 사람을 소개해 주더라고. 근데 너무 유명한 사람을 소개해 줘서 문제가 생긴 거요. 그이가 기대를 가져와서 보니까 이게 교회도 아니고 행여집도 아니고 흙벽돌로 지은 집에 창문 세 짝은 비닐로 갖다 쳐놓고 난폭불 두 개 매달아 놓고 말기도 못 알아듣는 할머니들 대명 앉아놓고 그때 되게 금요일 밤까지 부흥회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요일 저녁에 설교 딱 끝나고 오시더니 전도사, 예, 부흥회 끝났다. 예? 부흥회 끝났다고? 금요일까지 할 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지금 갈게. 지금 가는 차 없어요. 야, 그저 어디 가서 자전거나 하나 빌려와. 내가 타고 가서 저 읍내교회에다 맡겨놓고 갈 테니까 네가 찾아가. 그래도 뭐 토요일까지. 아이, 할 말 다 했어. 할 말 다 했다는데. 예. 그래서 흔 자전거를 참 동네에서 하나 빌려다가 드려서 그때 강사 사례비는 마늘 한 접이요. 서사는 마늘이 많아. 마늘 한 접. 원래 이제 두 접 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반밖에 안 했으니까 한 접을 드렸어. 그때 이 내일 아침에 그나마나 교인들 세 명 나오면 강사가 없으면 이거 큰일이잖아. 그래서 그 옆에 바로 교회 옆집 권사님, 여자 권사 아주 극성 맞은 니 있어. 조금만 수 틀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생명 걷어가라고. 내 생명 걷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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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이고 그래 그이는. 아주 환장해. 그래서 그이는 안 건드는 게 좋아. 그냥도 아니오. 예배당 가서 앉아가지고 마르치장 치면서 내 생명 걷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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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택이 바로 옆집인데 잠이 와요. 그래서 목사들이 못 견디고 오면은 전도사들이 1년을 못 입고 다 갔대요. 나도 파송 가면서 너 3일 있으면 잘 있을 거다. 그래서 3일. 근데 3일은 지났고 이제 그이가 내일 아침에 또 딴지를 걸면 문제가 생겨서 그날 밤에 권사님 주무세요 했더니 서산 사투리. 누구시오? 전도사인데요. 전도사 뭐하러 왔어요? 방문이나 열던지. 저기 강사님이 가셨어요. 강사가 왜 가요? 문도 안 열어. 할 말 다 했대요. 강사가 할 말 다 했다는 게 뭐예요? 토요일까지인데. 할 말이 없대요. 안 돼요? 갔어요. 밤중에 어떻게 가요? 자전거 얻어달래서 얻어줬어요. 서산 읍내교회에다 맡겨놓는다고 찾아가래요. 사례비는 어땠어요? 마늘 한 접 줬어요. 찾아와요 가서. 마늘을 어떻게 찾아와. 아, 그걸 어떻게 찾아와요? 찾아와요! 아직도 방문 안 열어. 아이, 갔어요. 간 걸 어떻게 찾아요. 내일 새벽 어떻게 해요? 전사님 해요. 아, 부흥회 하던 건데. 아예 하는 거 봤잖아요. 따라해요. 그 따라서 하는 게. 아, 그래도 가요 자게. 쫓겨왔어요. 야, 그래도 유명한 강사 바톤을 받았잖아 지금 내가. 잘해야 될 텐데.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5시 30분에 다 끝내야 돼. 한 2km, 3km 걸어서 가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셔. 많이, 글쎄 다 나와도 5명이요. 보통 3명 나와. 그런데
늦잠 자면 안 되잖아 내가. 그래서 머리맡에다가 사발식에 옛날 둥근 거 하는 거 그걸 다 갖다 놓고 탁 잠을 잘랐다. 저 못 들을 수가 있어. 안 돼. 부엌에 가서 양은다라처럼 생긴 세줏대 큰 거를 갖다가 엎어놓고 그 위에다 얹어놔서 막 울리라고. 크게 울리라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아유, 조금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 근데 우리 교회 그 찬송가는 600장이 똑같아. 할머니들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삼천리강도 금수강산 주 안에 있는 전부 한 곡이요. 그걸 나 고치려다 못 고쳤어. 그냥 내가 따라하는 게 제일 편해. 싸울 것 없이 난 그 교회 가서 찬송가 다 잊어버렸어. 근데 그 찬송이 들려. 아, 나 천국 왔나 보다. 천국은 다 우리 교인들만 왔나 보다. 그러다가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나는 소리요. 얼마나 놀랬는지. 이 빌어먹을 놈의 시계가 왜 안 울었어? 봤더니 그냥 놔뒀으면 방바닥에서 울 텐데 세숫대를 뒤집어 놓고 얹어놓으니까 울다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저쪽 구석에 가고 수시 맥혀있고 얼마나 놀랐는지 시계를 봤더니 5시 반이 넘었어. 끝나야 돼 지금. 그냥 쫓아 올라가서 미안해요 사실 강사님이 가셨고 내가 대신하는데 그랬더니 안경놈으로 나를 보면서 깔깔거리고 손가락을 이라고 웃걸래. 아니 나도 강사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손가락으로 목을 가리켜. 그래 봤더니 얼마나 내가 급했는지 와이사스 안 입고 메리아스 바람에 맨 모가지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가다마에 걸치고 나온 거야. 내가 봐도 기절초풍은 너무 급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가서 이제 와이사스를 입고 왔더니 다 가고 없어. 그게 내 첫 부흥이에요. 그래도 그 다음 날 저녁에 또 강사 흉을 낸다고 또 그냥 아이고. 근데 우리 저 바닷가에서 낭떠러지 길로 한 발만 삐끗하면 바다로 굴러떨어지는 그런 외딴 길로 한 2km, 3km를 걸어온 할머니가 있어. 주먹을 요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고. 난 추워서 그러는 줄 알았어. 아우 저 손 좀 폈으면 좋겠는데 손을 피라고 이야기를 하자니 또 그렇고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어. 끝나고 하도 서운해서 내가 서운해서 어? 새벽기도 끝나고 유기와 그때는 이제 권사가 아니었지. 집사님 이리 와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와. 손 다쳤어요? 아니? 그 뭐 왜 이러고 있어? 왜? 이렇게 해봐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손 펴봐요. 나보고 손을 펴보래. 아니 당신 손 펴보라고 내 손이 왜 어때서? 그랬더니 여기다가 자기 손을 싹 갖다 놓는데 계란 한 개를 여기다 갖다 얹어 놓는 거야. 아이고 죽일 놈 잡듯이 야단을 치다가 계란을 얻었는데 이게 참 고맙다 소리 하기도 그렇고 아, 이게 어쩐 거냐고 그랬더니 닭이 한 마리 있는데 그래도 강사인데 에? 대접할 게 없더래. 근데 집에 딱 닭이 한 마리 있대. 한 마리. 그런데 알을 하나 놓으면은 암닭이 한 마리인데 영감탱이가 쪼그리고 앉았다가 현장에서 까쳐먹는데 저걸 하나 훔쳐야 내일 전도사를 갖다 줄 텐데. 그래서 그날은 알 놓으려고 하는 닭을 자꾸 쫓았대. 그러니까 닭도 참 따분한 거야. 알을 놔야 되는데 놓는 자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숲속에다 알을 놔버렸대. 그냥 놓고 도망갔대. 얼른 주사다가 이걸 놓다가 감출까.
옛날엔 시골은 쌀독 이리 항아리지 항아리 새우젓도 가지거든. 그 쌀 속에다 갖다 넣었대. 영감탱이가 우리 닭이 알을 걸른 적이 없는데 왜 알을 안 낳냐고. 아주 풀숲을 뒤지면서 달걀 찾는 수색 작전이 벌어졌는데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찬물로 세수를 다 했대, 들킬까봐. 그 찾다 못 찾았지. 왜? 쌀 속에 있는데 지가 어떻게 찾을 거야? 내일 아침에 갖다 줘야 되는데. 자다가 혹시 잘 있나 싶어서 자다가 나가서 쌀독에다 손을 넣어봤대. 그게 어디 가겠어? 입더래. 새벽에 그걸 가지고 2kg를 입으로 데펴 가져온 거야. 호, 찬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전사님 찬 거 잡수시면 안 되니까. 호, 데펴 왔는데 예배 시간에 줄 순 없고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식을까 봐 들고 있었대. 설명 듣고 났더니 다 식었더라. 그 계란 한 개로. 나는 자동차도 선물 받아봤고 참 선물 받아본 게 많은데 그 계란 한 개로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 사나이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 목사님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 이웃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가짜야, 가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령의 감, 불을 받으면 이게 나타나. 믿습니까? 불평과 불만, 이건 아주 영적 침체로 가는 지름길이야.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 불만을 빼내버려야 돼.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절대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면 안 돼.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사는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감사하네, 고마워하네, 참 이상하네, 어쩐지 다르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미 너희들에게 불이 붙었다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왜 내가 이 말을 하겠니?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안 붙었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부지런히 하세요. 건성으로 100년 다녀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이, 아유 성격, 성격, 거짓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가슴에 불이 떨어지면 성격 다 변해.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전혀 다른 사람. 같이 살던 사람도 놀래 자빠질 정도로 다른 사람이 돼. 같이 살던 사람도 내가 죽었다가 12번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소리가 나온다고. 지금은 왜 꿈에 볼까 무섭다 소리 나오잖아. 왜 그렇게 살아요? 예? 첫째,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불이야. 이게 낮에 아까 얘기한 것 같은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다양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을 받아라고 얘기해요. 불. 왜? 그 불을 받아야 첫째, 이 불은 임재의 불이야. 임재. 따라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예? 호렙산에서 임재했잖아요. 예? 아벨의 제단에 임재했잖아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잖아요. 불만 내리면 해결돼. 불만 내리면. 불 내려야 돼. 믿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내렸잖아. 요즘 여러분, 요즘엔 안 그렇지 한참 막 부흥회하고 80년대 90년대 아 대단했죠.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도 도시교회 시골교회 따질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안수하면 막 입신하고 막 그냥 환상 보고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교회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부흥회를 봄, 가을 두 번씩 하고 그랬잖아요.
불이 떨어지면 성격, 체질 다 변해, 다 변해. 완전 다르게 딴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려. 전혀 다른 사람.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내 성격을 너무 잘 알아요. 저 이태원에 제가 별명이 살인마예요.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 돈 내고 술을 안 먹었어요. 걸렸다면 그건 죽어요. 참 무서웠어요. 근데 어떻게 변하고 싶어서 변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돼? 아멘, 아멘 좀 하지.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불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성결해져. 성결의 불이야. 성결이 깨끗하게 만들어.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장에 나는 부정하여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나는 부정하여 했더니 숯불로 입술을 지지고 났더니 거룩한 말로 변하잖아요. 거룩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말 찬송가 되죠. 물로 나를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불을 받으면은 깨끗하게 돼. 깨끗하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야. 이사야가 제 스스로를 알아. 제가 주제 파악을. 그러니까 나는 그러고 못합니다. 그때 딱 불이 오고 난 다음에 변했잖아. 오죽하면 내가 글쎄 대전의 고향인데 친구들을 안 만난다니까. 대전 가도 자꾸 가짜래 보면. 너 이 새끼 목사지? 목사 새끼가 이제. 아이 새끼 새끼 하지마. 목사님 그래야지. 지랄하고 있나 이 새끼. 너 가짜지 새끼야. 아우 짜증나잖아요. 그럼 자꾸 해봐 옆에서. 나도 몰래. 참 사람이 금방 변해. 이 새끼 이 새끼 하지마 이 새끼야. 씨. 금방 나와. 그게 내가 안 만나가지고 그냥 호텔방에 들어앉아 있어야 돼. 연락도 안 해. 대전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32번 가서 한 교회 32번. 그래도 밖에 안 나가 그냥 유성 호텔에 들어 자빠져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오면 나 지금 바빠. 바쁘게 뭐 바빠. 방에 축치고 앉았는데 안 만나는 게 상책이. 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결의 불. 아멘. 이 불이 내리면 세 번째 이 불은 승리의 불이야. 승리 믿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세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승리하는 거 보세요. 불이 떨어지니까 판도가 뒤집혔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이 성령의 불 받으면 저들이 먼저 와서 여러분 앞에 굴복한다고. 할렐루야! 그들이 와서 여러분 앞에 엎드려요. 내가 저를 설득시키고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불을 받으면 그들이 와서 엎드려요. 그들이 와서 사정해요. 그렇게 변해야죠.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지면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이렇게 좋은 걸 두고 왜 못하냐고. 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도 기적이요. 네? 주신다는데 왜 못해. 승리해야지. 승리 뭐라도 이겨야지. 2등보다는 1등이 낫잖아요. 대개 옛날 운동회 할 때 봤지. 운동회 할 때 1등 한 놈은 말을 안 해. 꼭 꼴찌한 놈이 아이 뭐 달렸는데 제가 내 아를 붙잡았다는 둥 뭐 발에 뭐가 찔렸다는 둥 다리 뭐 쥐가 났다는 둥 거짓말 확 핑계대지. 합리화시키지. 1등한 놈은 아무 말 안 해. 되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요게 이제 문제라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 받으면 승리예요. 승리. 예?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있잖아.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거야. 내 거. 내 거. 그러니까 내가 개척할 때 1985년 아무것도 없이 개척할 때 청주에 가서 우암산이라는 산이 있어. 서울 남산처럼 교인들 주일 저녁에 버스에다 싣고 올라가가지고 청주시를 내려다보고
통성 눈 뜨고 청주를 씹어 먹으면서 기도해라. 청주는 우리의 밥이다.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벌떡벌떡 뛰고 기도하면요, 그 아래 동네 개들이 난리 났고요, 그 옆에 데이트하던 사람들 기절초풍을 하고 도망가고요. 미쳐야 돼. 그냥 미쳐야 돼. 그래 승리했잖아. 했잖아. 승리했잖아. 미친 짓을 해야 돼. 그렇다고 또 와서 집에 와서 그런 미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승리해야죠. 뭐든지. 난 2등은 싫어. 2등은. 2등은 싫어. 그 욕심이 있어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2등은 아니세요. 1등, 1등 다 냈고요. 박사과정까지 난 3등 이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 가도 맨 앞자리, 요 황권사 앉은 그 자리, 내 자리야. 똑같은 등록금 내고 왜 뒤에 가서 앉아 있어? 본전 생각나서 안 돼. 교수님 이렇게 바라보고 앉아 있고. 한 마디만 제대로 들어도 등록금 빠져. 저 뒤에서 저 두꺼비 파리 안 먹고 눈 끔벅거리도 끔벅끔벅 이러다가 머리만 아파. 왜 돈 내고, 왜 똑같은 돈 내고 그래요? 난 싫어. 그렇게 뒤에서 그럴 거예요. 나는 네가 아니야, 인마. 그럼 그렇게 사셔. 이겨야지. 애들이 그래도 다 좀 속상하고 치료비를 물어줘도 때리고 들어와야지 기분이 좋지. 노다지 맞아 터지고 들어와가지고 왜 제가 때렸어. 또 오늘 왜 제가 때렸어. 날마다 그래봐. 얼마나 속상해.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이 새끼야. 돌로 콱 찍어 이 새끼야. 집에서 그렇게 하잖아. 괜히 천사인 척하고 앉았어. 날마다 맞고 들어와봐요. 기분 좋은가.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소리 들어도 그래. 아버지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낭패당했습니다. 도대체 너는 성한 날이 언제냐. 하루도 기분 좋은 날이 없이 노다지 죽었다는 거야. 앉아서. 여태까지 도와주셨는데 이제까지 도와주신 게 은혜잖아. 어? 요즘 그 노래 유행이잖아. 어? 내가 지내온 이 날들이 은혜였어 하는 그 요즘 노래인데 은혜로 살았는데도 아버지 죽었어요. 저 새끼 때문에 죽었어요. 저놈의 인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다. 그럼 너도 죽어라. 승리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에 불이 떨어지면 담력이 생겨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속된 말로 하면 겁대가리가 없어져요. 제일 무서운 게 옛날엔 뭐 요즘 태권도 이게 아니야. 옛날에 제일 무서운 놈은 얻어맞고 고무신 벗어들고 휘젓고 달라든 놈이 제일 무서워. 이라고 집에까지 따라와. 집에까지 아주 환장한다고 환장. 한 대 학교에서 한 대 때렸는데 신발 벗어들고 휘젓으면서 집에까지 따라다녀. 그 놈처럼 무서운 게 없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야 돼.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그래 나오는 거야. 아이고 어찌 얘 부탁 안 들어줬다가 내가 아주 질겨 죽겠다. 그런 욕심. 그래서 승리하세요. 그래서 네 번째, 이 불이 내리면요 열심이 생겨요. 응? 열심. 그냥 열심이 생겨. 열심 막. 응? 아멘. 응? 뭐든지 앞장서는 거야. 할렐루야. 열심. 열심이 특심이라고 하잖아요. 예? 믿습니까? 그 이미 돌아가셨지만 김추기 형이 하신 말씀이 머리에서는 사랑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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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야지를 하면서도 가슴으로 사랑을 배우기까지 60년이 걸렸대. 예? 아유, 내가 사랑해야지, 아이 사랑해야지. 근데 60년 만에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겠더래. 그런데 성령의 불 받으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야. 내가 소록도를 갔다 온 다음에 달라졌어. 1980년 5월 12일 소록도 부흥회를 가서 그 나환자 3,000명을 놓고 부흥회 하다가, 야, 사랑은 말이 아니구나. 행동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뒤에 갔다 와서 이제까지 나에게 사랑의 설교들은 건 다 가짜다. 그건 이론적인 사랑이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 근데 그게 마음 먹고 막 봐요. 마음에 머리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60년 걸렸다는데 그건 성령을 못 받은 사람 얘기고 성령 받으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사랑도 하게 돼. 아멘. 그 뜨거운 불로 이미 옛날에 받았다가도 이미 꺼진 사람들 타든 심지만 남아있어. 거기에 불을 붙여봐야 마른 심지에 불이 안 붙어.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쳐야 돼. 그럼 불이 쇼. 그렇죠? 옛날에는 호롱불, 이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호롱불, 이만한 대덕병이라 이만한 그 한 대짜리 병에다가 석유 하나 갖다 매달으면 호롱에 기름 붓는 거, 그거 엄청 힘들어. 쏟기만 해봐 또 뒤지게 맞아. 그러면 심지를 기름 아낀다고 심지가 조금 올라오면 끓음이 나잖아. 그러면 그걸 또 줄여 기름 아낀다고 심지를. 근데 기름이 없으면 얘가 타. 심지가 탄 다음엔 불을 붙여도 기름을 넣어도 소용없어요. 심지를 갈아야 돼. 똑같은 이치예요. 옛날엔 뜨거웠고 옛날엔 열정이 있었고 옛날엔 승리했었는데 요즘 그게 아니다. 이미 심지가 다 타버렸어. 기름도 떨어졌고. 그럼 오늘 심지를 갈아버려. 아멘.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채워. 그러면 기도원 올 때와 내려갈 때가 생각이 달라. 에? 집에서 누가 이 사람 달라졌네, 표정이 달라졌네. 아멘도 그지그지. 아이고, 표정이 달라졌네, 말하는 게 달라졌네. 그래야지. 그 조금 이렇게 하면 여보 또 교회 기도원 갔다 와, 기도원 당신 기도원 갔다 오면 달라지더라. 그래야 전도가 되지.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내가 너처럼 될까봐 교회 안 간다, 그게 전도가 되겠어? 오죽하면 그럴까? 나 같아도 안 따라가겠네. 억지로, 아, 속상한데 어떻게. 아, 그게 글쎄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것도 이뻐진다니까. 예? 그것도. 아,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고치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 뭐 저는 온전한가? 저도 잘 때 방구 붕붕 끼고 이빨 갈고. 옛날에 우리 아버님은 하루 종일 일하신 것을 주무실 때 얘기를 다 한대요. 누구 만나고 얘기한 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녁에 아버지 주무시는데 옆에 앉아 있으면 오늘 누구 만나서 뭐 얘기했나 다 안대. 어? 다 들킨대. 여러분이 생활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그렇게 들킨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난 기억도 안 나는데, 거기 가면 그냥 그 백일화에 그게 드러나. 예? 그럴 기념책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름이. 여러분, 열심히 생겨야 돼. 막 찬송을 해도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냥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막 그냥. 예? 교인들, 전에 내가 개척한 뒤에 가방을, 여자들 가방을 하나씩 만들어서 공짜는 안 돼. 사라. 힘들게 탁 가방을 공장에서 만들어 냈는데 어깨다 짊어지는 끈이 있더라고. 그 끈은 뺏어 내버렸어. 어깨다 메고 흔들고 다니는 거 꼴보기 싫으니까 들고 다녀라. 그런데 청주 힘들게라고 크게 썼어. 한쪽만 쓰면 안 돼. 돌려가 감춰가지고 다닐 거니까 양쪽 다 썼어. 그렇게 감출 수가 없어. 어차피 나와. 그랬더니 이거 저 은혜 받은 이거 들고만 다니면 전도가 되잖아. 들고만 다니면 우리 저 어떤 남자 권사님은 남자가 들고 다니 그거 다니 왜? 아유 전도가 돼서 좋다고. 감출 수가 없게
자랑스럽잖아. 여기다 짊어지고 덜렁덜렁 자고 달라고 보기 싫어서. 네? 그래서 시내 가도 늘 난 교인들에게 가르쳤어요. 교회 올 때도 저 마당에까지는 주차장까지는 천천히 같이 왔어도 거기서부터 뛰란 말이야. 1등으로 아멘 좀 해. 앞자리 가서 앉아야지. 앞자리. 시내를 가도 괜히 난 남이 볼 때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 그렇게 그냥 바쁘게 걸어가. 할 일 없어서 집에 가서 잠을 자더라도, 네? 할 일 없어서 집에 가서 잠을 자더라도 남 보면 어우 저 사람 무지하게 바쁘구나 그래야지. 저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인상이 보여주면 안 돼. 그러니까 예배당 주차장까지는 글쎄 다 같이 버스 타고 왔어도 뛰라는 거야 거기서. 그래야 남이 봐도 주님이 보셔도 이쁘지. 서옥자 권사라고 있어. 우리 교회 돌아가셨는데 이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다가 자기 이름표 붙였어 갖다. 의자를 지가 사온 것도 아닌데 이 장의자에다가 서옥자라고 붙였어. 근데 그이는 저 강서라는 시골에서 와. 시내버스가 뭐 30분마다 한 대씩 오는가 그렇대. 근데 그 차를 타야 그 자리를 차지해. 근데 이가 예배가 시작되면 이미 앞에서부터 앉으니까 저 뒷자리잖아. 근데 이는 늦게 와도 가운데로 걸어 나와. 앉아있는 사람한테 일어나. 일어나. 그러면 또 앉아있는 사람이 얼른 일어나 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네, 일어나라니까. 지금 설교하는데 나 지금. 그런 이가 있어요. 근데 그날도 시내버스 딱 와서 손을 드니까 그냥 지나가더래. 아이고 이제 또 자리 놓쳤어. 교회 자리 또 누가 앉았어. 저거 타고 가야 딱 맞는데 다음 시내버스 올 때까지 서서 욕을 했대. 시내버스 기사. 빌어먹을 놈의 새끼가 늘 저는 안 늙는지 늙으니 무시하고 돈 내가 돈 낼 텐데 왜 지랄하고 그냥 지나가. 저는 욕을. 다음 시내버스가 왔대. 탔는데도 지금 기분이 왜? 그 자리 짐이 다른 사람한테 빡 빼앗겼고 지금쯤 가면 설교하시겠다. 근데 한참 오다 보니까 아까 안 쓰고 갔던 버스가 가로수를 들여받고 발랑 자빠져 있더래. 그 차 보고서 주여 아까 욕한 거 취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차 안 쓰고 지나간 거 감사합니다. 기도 바꿨다고 오늘 예배 끝나고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사놓은 의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열심이 생겨야 돼. 앞자리는 내 거다. 은혜는 내 거다. 응? 내 거다. 내 거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얻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 불을 받으면 인도와 보호를 받게 돼. 여러분이 가는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난 지금도 가끔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나 같은 거를. 네? 외국에 친척 하나 없었어요. 친구 하나 없었어요. 희한할 정도로. 그런데 세상에 세상에 오대양 육대주를 저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 부흥회를 40년간 다니면서 대한항공만 거리가 지구를 50번 도는 거리야. 대한항공 VIP전 엄청히 탔어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 그게 인도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부흥회 좀 데려가줘요. 나 좀 소개 좀 해줘. 저는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런 소리 할 정도 되면 그만 다녀라. 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데 글쎄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뉴욕서부터 시작해서 뉴욕 연합성에서부터 골골 구석구석 세상에 세상에 부흥회 한 거기서 소개받고 거기서 소개받고 이 사람 해보니까 이 사람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전 세계. 여러분
그게 인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보세요. 광야가 저 동서남북을 자기들이 알 수 있습니까? 네? 거기 뭐 나침판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보세요,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럼 40년 동안 왜 열 하루면 갈,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끌고 다녔을까?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니까. 아, 요 싸가지들은 가지고 가봐야 안 되겠다. 얘라 이놈의 새끼들 진짜 쭉정이 좀 가려야 되겠다. 끌고 다니는 거야 이쪽으로 일부러. 원망하고 불평하면 또 한 무리 때려 죽여버리고, 또 가다 보면 그냥 땅 갈라가지고 또 확 쑤셔 넣어버리고, 그렇게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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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랐어도 또 데려다 놓으니까 또 그 짓 하자. 그게 인간이야, 그게 인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무엇을 결정한다, 결심한다, 발짱 도루묵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천하 없는 사람도, 천하 없는 사람도. 믿습니까? 인도와 보호를 해 주셔야 돼. 저는 미국에 부흥회 가면서 비행기 사고 두 번 났고요. 미국에서 4.29 LA 폭동 날 때 미국에서 부흥회 하다 폭동 만났어요. 한국에서 6.25 만났죠. 어릴 때 유치원 때. 그 다음 LA 폭동 만났죠. 7월 4일 LA 공항에서 아랍 테러단이 일어나서 두 사람 죽고 할 때 거기 줄 섰다 붙들려가지고 또 7시간 감금됐다 풀려났어요. 교토 버지니아에서 부흥회 가다가 마지막 날짜는 교통사고 나서 운전하던, 옆에서 운전하던 집사 죽었어요. 옆에 있는 나는 살고 뒷자리에 유학가 있던 우리 아들 다 살아있잖아요. 보호하지 않으시면 못 살아요. 예?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이 어느 교 복잡한 세상에 내가 아니죠.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 예? 51년 무사고 운전이요 지금. 51년 무사고 운전. 딱지도 몇 번 끊었어. 그런데 세 번인가 밖에 기억이 안 나. 딱지 경찰한테 걸리면 무조건 빌어. 아휴, 죄송합니다. 저 같은 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냥 저 같은 건 감옥에다 콱 쑤시넣어버리고 그냥 차를. 그러면 경찰이 미안해서, 왜 그러세요? 아, 너무 빨리 가시니까 위험해서 그래. 아, 그러니까요. 그냥 면허증 가져가시고 차도 가져가셔야 내가 걸어갈 테니까. 경찰이 미안하대요. 천천히 가라고. 고맙다고. 그렇게 또 가는 거죠. 자꾸 내가 안 그래 이러면 안 돼. 무조건 빌려. 싹싹 빌어. 그냥 여자분들, 아이고 나 같은 년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요. 나 같은 년이 차를 끈다는 게 이게 천지가 개벽할 일이고요. 자동차도 가져가 다 가져가 저를 감옥에다 넣어서 아주 저를 사형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래 보세요. 경찰이 뭐라고 할까? 아줌마 왜 그러세요? 아니 너무 빨리 가니까 위험해서 그랬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 같은 건 아주 죽여버리지. 그러면 얼른 가세요. 가세요. 그러지.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면 되지. 그게 삶의 지혜예요. 보호해 주시니까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왜 못 느껴요? 똑같이 나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겪고 살았는데 왜 못 느끼냐고, 왜 아멘 못하냐고, 등신 머저리 사춘 쪼다 멍청이처럼. 예? 왜 못 느끼냐고! 똑같이 밥 먹고 살면서. 굉장히 유식하게 내가 존경스러워서 저기 연세 드신 분들에서 밥 먹고 살면서 그랬지. 다른 데 가서 밥 차 먹고 살면서 그럴 텐데. 아니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보호가 없었으면 우린 죽었어요. 6.25 때 낙동강에 건너가 피난 가던 생각나고, 아이고 4.29 폭동 말도 마라. 난 현장에 있던 사람이요. LA 4.29 폭동. 그런데 그때마다 보호해 주신 거예요. 야,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그 태풍 만난 얘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해요. 기적을 또 저는 기적을 얼마나 삶 속에 체험하는지 몰라요. 이게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기적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아줌마 정신 좀 차려. 왜 그 가족 그렇게 기적 속에 살고 있으면서 못 느끼냐고. 그렇게 기적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조그만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당연하게 얻어먹는 것처럼 뭐가 싸가지 없어. 다시는 주고 싶지 않지. 주었던 것도? 주었던 것도? 알기는 시골 위원장보다 더 잘 알아. 아이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면 안 되죠. 믿습니까? 그 다음 여섯 번째, 이 불 받으면 고침 받아. 신유의 불이야, 신유의 불. 믿습니까? 신유, 고침 받아. 청주에 큰 장로교회에 있는 장로가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왔어, 우리 교회. 그 왜 데리고 오셨냐니까, 암이 걸렸는데, 간암인데, 한 달이 채 못 남았으니까, 잡수시고 싶은 거 잡수시고, 가고 싶은데 가고, 마지막 준비를 하라고 했대. 그래서, 기도를 좀 해야겠는데, 자기 교회는 안 되고, 목사님 네 교회에다가 좀 등록을 시켜서, 좀 맡아달래. 아, 그래, 다 죽어가는 사람 왜 나한테 맡겨? 속으로, 속으로. 대놓고 얘기하면 미안하지. 아, 그래, 장로가 자기 교회로 데려와지 왜 우리 교회로 데려와요? 아이고, 목사님 내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내가 그 사람한테 안수를 한번 제대로 해준 적도 없고, 그냥 남들 할 때 같이 했지, 별도로 해준 적도 없고,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 한 달만 살면 길어야 한 달이라고 그랬다는데 20년 살아도 안 죽어. 지금 아멘 안 한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요. 20년 살아도. 그러니까 내가 교회 굳은 일 다 해. 여자분이니까. 교회 지하실에 식당에 방이 있는데 거기 눅눅하잖아, 지하실은. 거기 있게 해달래. 근데 아들이 와서 이제 대전에서 또 아들 하나는 뭐 은행 지점장이래. 가자고 모시고 간다고. 아니다, 나는 이미 이 교회에서 난 살림받았으니까 난 여기서 죽었다. 그러면서 20년간 교회 주방에 굳은 일을 혼자 다 하시고. 네?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도 조무연관사라고. 그러다가 20년 사시다가 이제 그땐 고령자가 돼가지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나나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그 아들들이 장로가 있고 뭐 훌륭한 지점장이 있고 그 딸이 뭐 교사가 있고 그래도 그 지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찾아와서 제대로 찾아와서 인사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더라고. 아, 싸가지. 아유, 그런 것들은 그냥 밤새도록 맞고 새벽에 두 대 더 맞아야 돼. 아, 비 오는 날 아주 먼지 나도록 맞아야 돼. 그런 거 아니지. 예? 하다못해 양복 한 벌이라도.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그래서 하도 많이 겪어봐서 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데, 그러나 인간의 도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아니, 목사가 설교만 하면 되지, 성경만 가르치면 되지, 도의까지 가르치냐? 여기 그렇게 항의하고 싶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 지금. 그런데 인간이 된 사람에게 은혜도 제대로 들어가지, 인간 됨됨이가 안 된 사람에게는 은혜를 줘봐도 잘 못 써. 그렇죠? 내 말 맞죠?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고 해요. 신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인간이.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 분명히 그 그릇에서 채워주셔요. 채워주신다. 난 평생을 경험하고 살았어.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 그럼 언제 주셔도 주셔요. 어떤 데는 부흥회 가면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저 전도사 때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왕 저를 목회자로 쓰시려면은 쓰시려면은 내가 목회자 안 되려고 막 도망을 좀 쳤어요. 그러다가 우리 집에서 6개월 만에 세 사람이 죽었어. 그때 무당이던 우리 어머니가, 예수도 안 믿는 우리 어머니가 날 찾아와서, 야 인마, 예수 믿는다고 쫓아낸 양반이 네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가정이 조용해지겠다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분란한 게 내 꿈에서 자꾸 보이는데 하나님이 무당한테 꿈에 자꾸 보여줬던가 봐. 나한테는 이 새끼가 안 통하니까 고집이 세서 너 때문에 이 새끼야 집안 전멸하겠다.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이 새끼야. 그러고 하더라고. 나는 아주 된통 혼나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 쓰시려면은 세계적인 부흥사로 날 써주시오. 그러면 첫째, 큰 교회 작은 교회 안 골라가겠습니다. 교인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지도 않겠습니다. 예? 부흥의 도중에 아까 누구처럼 취소하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내 쪽에서 부흥에 취소 안 하겠습니다. 사례비를 얼마 주든 말 안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서원을 했어. 그건 지금까지 지켰거든. 어떤 교회 개척교회에서 보면 참 어려워. 그러면 교회에서 조금 주는 거 받아가지고 나오다 봉투째 목사님 주머니에다 넣어주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솔직히 난 기름값도 없잖아 지금. 11조가 얼만지도 모르고 이제 가서 확인해야 될 텐데. 그런데 참 미안해요.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사례비 못지않은 것을 채워주시더라고. 난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시네. 어떤 땐 좀 인간이니까 조금 서운한 때도 있어. 근데 그걸 빨리 깨우쳐야 돼. 아, 내가 왜? 네가 뭔데? 내가 뭔데? 그러고 돌아오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야,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는데 믿습니까? 뭐 이런 사람 고침받은 사람 얘기하려면 한도 없어요. 고쳐주셔. 너의 질병을 내가 고쳐주리라. 어? 내가 감당하리라. 믿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이 그랬잖아요. 4절 말씀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받음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라.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요즘 처음 보는 사람 몰라도 제가 전번에 1월달인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작년 4월에 나는 서울 삼성병원에서 전립선 암 선고받고 조직검사까지 그리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암이라니요. 이게 암이라니요. 가족력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건 아이고 잠도 안 와. 막 열심히 몰라. 여러분은 기도 잘해서 하나 몰라. 난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 그냥 가서 새벽 2시부터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평생 부흥에 다니다 암이나 걸리고. 하나님 엄청히 좋으시겠네요. 바꿔놓고 생각 좀 해봐요. 그런데 기도하는 눈 감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 성경이 자꾸 생각나. 시편 성경. 그래서 나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지 언제 안 바랐나요? 엄청이 좋으시겠네요. 남들이 쑥떡 끓이면 듣기 좋으시겠네요. 하나님한테 약을 올렸어 내가. 사실이 그렇잖아. 억울하잖아요 지금. 너무 억울해 내가.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웬 젊은 의사가, 남자 의사가 흰 가운을 입고 글쎄 요즘은 MRI CD지만 옛날엔 이만하잖아. 사진이 MRI 사진이 필름을 하나 들고 오더니 괜찮다니까. 그러니 그러면 휙 던지고 하더라고. 그때 오,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 바꿔서 제가 병원에 내일 가면은 이제 이번에 가면은 너는 4월 1일이요 그날이 1일 날 9시에 예약이 됐는데 아이고 암이 없어졌다 소리를 하든지 뭐 조금 남아있는데 이까지 건 뭐 약 먹으면 된다 가든지 흔적도 없다 가든지 좌우간 그런 얘기를 듣게 해주십시오. 아직 우리 아이들도 몰라 혼자. 근데 이 며느리가 눈치를 채가지고
아이고 안양에선 시집간 딸도 쫓아오고 아들도 오고 병원을 다 왔어. 9시부터 9시 20분이 내가 그 예약된 시간인데 그 20분이 2000년 지나가는 것처럼 지루해. 딱 들었는데 아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아들이 우리 교회 지금 목사예요. 담임 목사예요. 그 의사가 세 번이나 나한테 암이라고 하는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옳거니 이거 뭐 있다. 그랬더니 괜찮네요. 없어요. 할렐루야. 이 아멘 안 한 사람은 집에 가다 해. 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세상이 달리 보여. 세상이 달리 보여. 분명히 삼성병원이라면 한국 최고의 병원이요. 자기가 담당 교수가 세 번이나 MRI를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아버지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아버지란 말이에요. 왜 못 믿어요, 아버지를? 왜 의심해요, 아버지를? 팍 믿어버려, 그냥 팍 믿어버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불을 받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증상. 여러분이 지금 불을 받았나 안 받았나 본인이 지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째, 뜨거워. 이 불 받으면 뜨거워, 뜨거워. 믿습니까? 굉장히 뜨거워. 막 힘이 나, 힘이. 응? 뜨거워야 힘도 솟고, 뜨거워야 응? 기차도 달리고, 뜨거워야 로켓도 올라가고, 밥도 뜨거워야 돼. 응? 밥 한참 하다가 끓지도 않았는데 전기 나가봐, 전기밥솥. 죽도 아니고 그건 생쌀도 아니고 개밥도 아니고 밥도 뜨거워야 돼. 사랑도 뜨거워야 돼. 예? 신앙이 뜨거워져.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뜨거운 열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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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은 여러분 불받은 사람이야.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하셔야 돼. 믿습니까? 아멘. 뜨거워야 돼. 그래야 여러분 가슴에 새 역사가, 여러분 앞길에 새 역사가 나타나. 예레미야도 그랬잖아. 가슴이 뜨거워져.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안 받아들여.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아우 쟤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가래. 그럼 또 가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아는데 안 한대요. 쟤들 죽어도 안 한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가서 울고 들어와서 울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안 나가면, 나가면 그것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그러고 들어오는데 안 돼 또 안 돼.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아멘. 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뜨거워. 믿습니까?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 있다면 여러분 받은 사람이요. 기도도 뜨거워. 기도도. 에? 주여 봐. 주여. 아이고 주야 일어나서 막. 우리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철야 기도할 때는 내가 이제 상가 교회에 이제 상가에서 개척할 때 3층 3개층을 내가 얻었거든. 처음에는 하나 얻었지만 그래서 철야할 때는 무릎 꿇고 해야 돼. 의자 안 놓고. 김길순이라는 여자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머슴애를 데리고 철야 기도를 나왔어. 우리 교회 철야는 밤이 길어. 9시부터 시작하면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하거든. 12시부터 20분간 커피 타임이 있어. 그래서 막 기도하라고 막 땀이 흠뻑 젖어서 막 물이 줄줄 흘러. 대단했어 열정이. 우리는 청주신에서 흰돌교에 모르면 간첩이건 엄청났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린애가 무릎을 꿇고 일하고 앉더니 앞에는 좀 내가 있잖아. 철이야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할 거요? 말해봐! 말해봐! 이씨! 아,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삿대질 하면서, 씨씨 하면서, 궁뎅이를 들고. 그래서 이따 끝날 때 내 커피 타임 때 보자, 이놈의 새끼. 커피 타임 때, 야, 너 이리 와봐.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뭐를요? 너 아까 나한테 시시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너희 아버지만 내가 어떻게 해? 너희 아버지를? 응? 기도한 건데 왜 목사님이 그래요? 기도 인마 기도하면 막 기도 눈 감고 기도를 해야지 삿대 나한테 앞에 인마 나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애가 울라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기도한 건데 왜 목사님이 그래요? 엄마하고 저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빠가 교회 안 나오니까 응? 얘가 그냥 앉아서 기도하기에 답답한 거야 궁둥이 들고 우리 아버지 어떡할 거야? 말해봐 말해봐 이씨! 하나님한테 한 거래 그러니 하나님이 그날 되게 욕도 먹었어 걔한테 쪼만 내한테 에이씨 아이 아버지 저 기도했다는데 내가 얼마나 미안해 또 괜히 기도한데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미안하다 사과했어 내가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한 달 좀 지났는데 걔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발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수여가지고 목발 짚고 교회 등록했어 그래서 난 그때 알았어 아 좋은 말 할 때 안 오면 부질어버리는구나 좋은 말 할 때 안 오면 아예 부질어 가져오는구나 응답받았잖아 아 그날 애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도 난 절대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 어? 우리 아버지 어떡할 거야 말해봐 말해봐 그런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그래 열정적으로 하세요 아멘 불받은 사람은요 이 불은요 쇳덩어리도 녹여요 쇳덩어리도 따라서 합시다 교만도 녹이고 아이 따라해 교만도 녹이고 고집도 녹이고 완고함도 녹이고 인색함도 녹이고 게을러 터진 것도 녹이고 잘난 체하는 것도 녹이고 싹 다 변화시켜주는 거야 이 불을 받아 근데 교회마다 가봐 아이고 잘난 체하는 인간들 더럽게 많아 특히 여자들 있어요 없어요? 많어 목사 설교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보다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은 숫자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 근데 자기는 몰라 지가 최고래 아이고 아주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지가 최고래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안 되겠더라고 아 지금 죽을 때도 하다 가는데 아직도 못 깨달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살다 가야지 그냥 이 불을 안 받아서 그래요 불 받으면 다 녹아 싹 녹아 없어져 버려 아멘 아멘 내가 녹아져야 남도 녹아져 내가 녹아져야 교회도 녹아져 내가 에? 내가 먼저 왜 복음 전거했잖아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왜 내가 먼저 사과하지 못하고 난 지금도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저 성결교단 목사님인데 별거 아닌데 너무 욕심을 내 그 양반이 그 어떤 자리를 1년에 한 번 총회를 해서 내놔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11년 동안 안 내놔 그 다음 차례가 난데 그래서 내가 11년을 참고 있다 한 번 얘기를 했어 지나치잖아 나이도 나보다 아래고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내놨어 그래놓고 그날이 토요일이야 회의한 날이 아 이런 마음으로 내일 설교를 드게 그래서 저 15만 원 주고 과일 바구니 하나 만들어 사가지고 찾아갔어 내가 아 나 달리 그런 게 아니고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자는 거다 지금 쭉 줄 서 있다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서 내가 사과하러 왔다 그래야 당신이야 나 내일 설교하지 아, 나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 하는데 괜찮은 게 아니야 꼬라지를 보니까 나 안 괜찮아 그렇게 들려 나한테는 그래가지고 나 주고 왔어 그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나는 그렇게 내가 먼저 가서 풀어줘야 그래야 내가 살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 내가 먼저 예?
믿습니까? 저 1980년 대구 아주 저 안동 그 교회 큰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설교 도중에 장로님이 쫓아올라 강대상으로 올라왔어. 원로 장로님이래. 설교 중이야 지금 설교 중인데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나만 고치면 돼요 하면서 목사님한테 빌으니까 목사님이 또 그냥 있을 수 없어. 아우 왜 그러세요? 연세가 나보다 다 아 그때 나 한참 팔팔할 때 아니야 30대. 아니 강사는 설교하다 번쩍 밀렸고 담임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둘이 얼싸안고 그랬더니 장로님들 그 19명이 다 올라왔어. 목사들 5명이 다 올라와서 저희들이 강단을 다 차지하고 난 쫓겨났어. 설교하다가 지금 끌어안고 울고 난리가 나고 나 때문이라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나 때문에 그렇다고 장로님 한 분이 나 때문에 그렇다고 회개했더니 교회가 달라졌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우리 교육관 짓는 거 견축헌금 하지 말고 우리 장로들끼리 짚시다. 그래가지고 장로들 19명이 헌금해가지고 3층 교육관을 지었어. 그랬더니 남은 교인들이 데모가 일어났어. 어떤 놈은 건축하고 어떤 놈은 왜 못하게 하느냐. 난 또 세상 헌금 못하게 한다고 해서 시험 들고 데모하는 교인 처음 봤다고. 그게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세상에 내 목회 60년이 생전 처음이라고. 이런 때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아 교인들도 하라고. 쓸데가 없다고 그게. 아 목사님 그냥 거기서 저 선교도 하고 선교사도 돕고 하면 미자립교회 돕고 하면 되죠. 그렇게 했어도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광고했더니 막 집을 단독 집을 바치는 집사가 나오고 난리가 났어 지금 난리 일곱 번 만에 아멘 나올 정도로 여러분이 부디어 그 뒤로 안동 시내 부흥회 15번 갔어. 이 교회 저 교회 막 소문이 나가지고 전 부흥회 항상 그렇게 소문이 나서 갔지 소개받는 누가 나 추천 그렇게 해서 안 갔어요. 신문에 광고 안 내고. 그리고 내가 부흥회 할 때 CTS, CBS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녹화 못 오게 해 내가. 그 양반 따라서 카메라를 탁 돌리면 설교 듣다가도 카메라 돌아오면 잘 나오게 하려고 아, 그 분위기 깨서 안 되겠더라. 절대 나 하는 데는 절대 녹화하지 말아라. 여러분, 불은 나를 죽이는 거야. 다 없어졌는데 뭐가 남아 있어? 그 집구리만한 그거 뭐 하려고 세웁니까? 죽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유, 그냥 타서 며느리 손 잡고 권사,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될 권사들 많아. 아주 며느리 신세 복고 아이고 그냥 귀신이 뭐 하나 몰라 빨리 그런 것들 잡아가지. 아, 남의 집 아이고 그냥 도와줘 사랑해줘 이렇게 그냥. 또 상대자들은 그 대상자들은 아멘을 안 해요. 그 다음 불 받은 사람은요 이 불은 다 태워요. 태워. 아멘. 싹 태워요.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태우는 불이야. 태우는 불. 아멘. 신명기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불은 태우는 불이다. 바싹 태워버려. 예? 옛날에도 역병 돌면 그 동네를 태우잖아. 대장금에도 나오잖아.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불소독을 해요. 그릇을. 그래서 유럽에서 그 흑사병 때문에 막 유태인들이 저 우물에다가 세균을 넣어가지고 흑사병이 돈다. 왜? 유태인들은 안 걸렸거든. 그 누명을 써가지고 많이 오해를 받고 희생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태인들은 지금도 예전부터 음식 그릇을 불소독해요. 불소독처럼 정확한 것이 없어요. 냉장고 안에서도 세균이 산다잖아. 네? 불소독. 바싹 태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오면 싹 타버려 다. 못된 건 다 타버렸어. 좋은 것만 남아. 아멘. 못 고칠 병도 없어. 예? 못 고칠 거 없어. 술? 지금 여기 술 못 끊는 양반. 아,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잡숴. 지금도 저 생각나면 잠깐 나가서 한 따까리 하고 오세요. 담배?
아 괜찮아 피워 피워 예배당에서 피우지 말고 나가서 한 대 꽂고 와요. 성령 받으면 저절로 돼 저절로. 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미 하늘나라 가신 이성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형님이 퇴계로 해서 옛날 쌀집을 해서 쌀가게 근데 장로님이요 그분은 욕을 못 끊었어. 요 담배 또 환장. 요거 몰래 피울 때 맛이 죽여줘요. 안 피워본 사람 몰라. 왕년에 나도 피웠걸라. 예? 환장하는 거야 이거. 밥은 안 먹어도 담배 피운다잖아. 그렇게 힘든 거예요 끊기가. 근데 그 장로님이 다 한 대 꽂고 하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 놀래가지고 이제 입에 있는 연기는 생겼는데 담배가 뒤에 있잖아. 이걸 비벼 끄자. 담배 빨아들일 때 불이 거기 온도가 300도래. 이 비벼 끌 수는 없잖아. 비벼 끄자니 땅바닥에 떨어지겠지. 주머니도 잔이 불 나겠지. 손바닥에 비비자니 안 되겠지. 얼마나 급했겠어. 근데 목사는 나나 김진성 목사나 남는 게 눈치밖에 없어. 딱 봤어 벌써. 또 냄새도. 아우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아, 나 지나다 잠깐 들렸는데 사실은 거기 일 보러 갔는데 지금 난처한 입장을 보고 아, 나 다음에 들리죠 뭐. 그러면서 가니까 장로님이 그냥 당황해가지고 담배를 빙글빙글 돌렸거든. 환장했거든요. 자, 이 목사님이 가시고 나니까 하, 역시 우리 목사님 센스가. 그러면 눈을 자시 감고 다 갖다 댄다고 그냥 거꾸로 갖다 댄 거야 이게. 담배를 뱅뱅 돌리다가 불을 갖다 지가 제 주둥이를 지져버린 거예요. 여기 운 입술이 개꽈리처럼 불어난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다음 주에 대표 기도래. 이번 주 기도를 좀 빼주시기를. 아, 왜 그래? 제가 지금 좀 다쳐서. 아, 어제만 해도 멀쩡했는데 어떻게 아, 제가 좀 사연주시기를. 아니, 장로님 어제 아니, 사연 좀 돌려주시기를. 그 다음 주일날 하는데 개꽈리처럼 가죠. 그 안 낳는 그 이성근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그 형님이 그랬대. 그래서 그날 담배 불로 지가 제 주둥이 지지고 나서 담배 끊었대.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것도 끊어져. 걱정하지 마라. 죄가 많아. 아니, 죄 많으니까 교회 오지. 죄 없으면 누가 오겠어. 죄가 많아서 교회 못 온다는 사람은 때가 많아서 목욕탕 못 간다는 사람하고 똑같아. 때가 많으니까 거기 가지. 머리 길어서 이발관 못 가요. 그 사람하고 똑같아. 머리 기니까 이발관 가는 거지. 죄 많은 사람만 오는데 여기는. 아멘. 아멘. 어찌야? 아줌만 죄 없이요? 누구 잘났다 보나 흉보지 마. 다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 하나님 보면 그냥 개찐도치니 그냥 죽었어 하고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싹 태워버려야 돼. 그 다음 불, 여러분이 불 받으면 받는다 안 받는다 확인해봐. 빛을 발해, 빛을 발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 어디한테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누구한테든 항상 등대 역할을 해. 리드 역할을 해. 불빛 역할을 한단 말이야. 불은 비추는 거예요. 불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예? 믿습니까? 우리 이 불을 받으면 빛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할렐루야. 성도가 빛을 발해야 돼. 그걸 딱 봐도 아 어쩐지 다르다 했어. 교회 다니시는구나. 냄새가 나요. 뭐 그래야지. 교회 다니세요? 오죽하면 며느리가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우리 어머니 천국 가니까 난 어머니 안 가는 쪽으로 가려고. 왜? 어머니 천국 지금 믿으면 또 평생 영원히 봐야 되니까 아우 지금도 지겨워 죽겠다고. 어머니 안 가는 쪽으로 난 택하겠다고 전도하니까 그러더래. 오죽하면 그랬을까. 오죽하면. 그러면 안 돼. 에? 우리 스스로가 불받고 고침받고. 믿습니까? 그 다음 불 받으면 힘이 생겨. 파워. 믿습니까? 아멘. 자신이 생겨.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봐도 아,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러지? 저거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또 하게 하셔. 믿습니까? 왜? 내 힘을 믿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영을 믿는 거지. 믿습니까? 기도의 힘, 찬송의 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불러도 힘있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매갈이 없이 부르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한마디 해도 막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것 같은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시집으리 술에 술 탄듯 물에 술 탄듯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남이 봐도. 믿습니까? 감사도 그냥 봉사도 할렐루야 선교도 아멘. 그냥 불은 따라해. 불은 퍼진다. 불꽃은 한 군데 가만히 안 있어. 자꾸 번져가게 돼 있어. 성냥꽃이 하나 가지고 이 집을 태울 수도 있어. 교회를 태울 수도 있어. 왜? 불은 그냥 못 있어. 예수를 저 혼자 믿고 있는 사람 이거 문제 있어. 자꾸 전해야 돼. 퍼져야 돼. 사랑도 아멘. 은혜도 옆으로 앞으로 뒤로 막 퍼져나가 돼. 막 퍼져나가야 돼. 사방 퍼져나가야 돼. 예? 저 하나 때문에 우리 가문은 다 복음화가 됐어요. 저 하나 때문에. 난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했어. 한마디도 안 했어. 저희들이 다 깨닫고 믿은 거지. 감동받아가지고. 예? 믿어야지. 안 믿고는 안 되겠거든. 왜? 내가 큰 소리를 치거든. 봐라. 나 봐라. 나. 우리 누님이 안 믿었었어. 아주 엄마 따라서 불교 꼴통 꼴통. 지나간 중한테 그냥 반지도 빼줄 정도. 저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 아들 아 이건 아들 난 2년 전에 이름을 지어놨어. 이건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은 사무엘이다. 임신을 했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보더니 딸이다. 아들이에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건 네가 준 거지. 여자가 사무엘이 없어요. 성경에. 아 그건 네 마음대로 하냐? 내가 6남매를 낳았다 이놈아. 그때 우리 누님이 옆에서 가더니 예 내가 4남매 낳았어. 아들을 낳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아들 낳거든. 그래서 내가 장 좀 지져봐. 아이고 어쩌다 하나 맞춘 거 가지고 지랄하고 있어 그러더라고. 그 다음 우리는 2년 있다 딸 난다. 딸 성해다. 거룩성자 은혜자 아주 지가 다 하는 거면 어쩌다 하나 맞춘 거 가지고. 근데 2년 있다 딸을 저 임신을 했어. 이거야말로 아들이다. 우리 누님이 요거야 아들이 성해야 뭐 이름이 되겠냐? 얘 나하고 5살 차이거든. 어떻게 성해라는 이름이 안 돼? 그건 네가 진 거지. 그전에는 그 성별을 안 가르쳐줬어요. 병원에서 딸이라니까 씨. 딸 낳거든?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하면 알았어. 왜? 제 말은 다 맞거든? 그렇게 할게. 우리 교회 나온대. 에 우리 교회 오지 마. 재수없어. 저 다른 교회 나와. 왜 재수가 없어? 개척교회는 한 사람이 새롭다는데. 아이 재수없어 오지 마. 그 가까운 교회 나가. 그래서 지금 청주순 복음교회 다녀. 아니 재수없어서 오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냥 농담으로 했고 가족끼리 모아놓고 하면 못 써. 그래서 우리 가족은 못 오게 해, 내가. 다. 그 뒤로는 내가 팥을 갖다 놓고 요거 녹두다 하면 요 녹두래. 그 다음에 죽을 갖다 놓고 밥! 밥이요. 뭐든지 다 믿어. 지금도 시키는 대로. 왜? 틀림없거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야 돼.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야 돼. 예? 가족도 전도하고.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복음을 사도행전 24장에 복음을 연병이라고 그러잖아. 연병. 연병은 전염병이요. 돌림병이요. 여러분이 하나가 복음이 떨어지면 온 가족이 연병처럼 번져야 돼. 번져야 돼. 번져야 돼요. 저 혼자만 나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거 날라리요. 날라리. 예? 날라리가 뭔지 알아요? 별, 저 벌, 날라리 벌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날라리 벌 몰라? 아이고, 저 뒤에 한 분이. 여러분, 처마 밑에 가서 보면은
벌집 조만하게 벌집 짓는데 허리가 짤름해가지고 잠시도 그냥 아니고 꼬리를 열어놓은 벌이 있어. 개를 날날이라고 그래 충청도에선. 가봐 집 문 앞에 있나 하다 부시세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따라해. 불은 이 마지막이요 올라간다. 불은 불꽃이 내려가는 경우는 없어. 위로 올라가지. 예? 불꽃은 위로 가지 절대로 불꽃이 밑으로 가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이 불받은 사람은 기도가 올라가, 불받은 사람은 찬양이 올라가, 불받은 사람은 감사도 올라가, 불받은 사람은 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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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믿습니까? 불이 올라가지 내려오는 거 봤어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듯이. 예? 그래서 복음성가에 그런 노래 있어요. 솟아올라라 생명의 불길. 올라야 돼 그냥. 올라가야 돼. 믿습니까? 올라가지 말래도 불은 올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불 받았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얘기야. 그럼 자기 점검이 끝났어. 자, 아직도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그걸 받을 수 있냐? 방법론 하나 따라해. 간절히. 목소리 적어. 간절히. 그렇다고 신경적으로 그러지 말고 간절히 부르짖자. 아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59장에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어라 그랬어요. 예? 아셨어요? 부르짖어봐. 주여가 죽여로 죽여줄 아만 저 위암이 걸린 사람이 도저히 안 돼. 근데 이제는 희망이 없대. 그렇게 친구가 오더니 야 너 내 말 들어라 이제. 의사도 말 안 되고 거기 부인한테 친구 부인한테 내가 하자는 대로 맡겨두세요 그렇다고 차에다 태우고서 쫙 산속 쫙 김천 주풍령 그 산 기도원에다 갖다 내려놓고 네가 거기서 살아서 걸어오든지 죽으면 연락 오면 묻어줄게 그러고 와버렸어. 근데 이 사람은 혼자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러더래.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왜 어디다 두고 가면 어떡해. 어? 충청도 사람은 경상도까지 가서 김천 추풍령 산골짜기다가 이들 부두둑 이놈의 이 새끼는 가게만 하고 그냥 이 새끼는 그냥 여기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데 밤이 되니까 이 산골짜기 저쪽에서 죽여 죽여 이 주여라 소리가 메아리가 쳐가지고 이 사람 소리한테는 죽여 죽여 그런. 아 죽이라고 하니 그래. 그래 내가 악자까지 살아가지고 내가 이놈 무식기 내가 그냥 안 된다고. 이게 마누라고 짜고 이 연놈들을 내가 내려가면 그냥 안 된다고. 근데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여기 길 옆에 앉아가지고 힘도 안 나. 죽여 죽여 이씨 죽여 죽여. 어느 목사님이 산기도라고 내려다 보니까 길에 앉아서 아니 좀 들어가서 하든지 새끼리 앉아가지고 죽여? 죽이래 자꾸. 하도 기가 막혀서 야, 초신자구나 싶어서 등을 툭 치면서 봐요 죽여가 아니고 주여요 주여. 그러면서 웃으며 내려갔어. 근데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툭 쳤는데 그런 힘이 없었는데 누구야? 왜? 왜? 그러면서 뛰어서 놀래지도 않아. 오늘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만 나와. 뛰어서 따라오더래. 목사님이 안수도 아니여 죽여가 아니고 양반아 주여요 주여. 그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살아와서 그러더래. 살아왔다 이 새끼야 그러더래. 자기 친구한테.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간증이 돼서 아 그 양반 간증 다니고 그랬었어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은 죽이라고 해도 주여로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저기죠 아장 창자가 나올 정도로 주여 주여 한번 해봐. 저 아줌마 한번 해봐. 혼자 해봐. 시작. 밥 안 먹었어? 다시 시작.
이제 저 연세 되면 저게 최고예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매달리세요. 입에서 담내가 나도록 오늘 기도할 때 믿습니까? 두 번째 마지막 사모해야 돼. 그냥 하면 안 돼. 간절히 주실 줄 믿어야 돼. 주실 줄 믿어야 돼. 시편 107편 저가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고 사모하는 영은 만족해 하신대. 아멘.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날 만날 수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 29장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무슨 얘기를 더 하고 있어? 이제 아셨죠? 불은 어떻게, 불의 역사, 불이 받았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럼 그 불을 받으려면 두 가지 간절히 사모하는 이것이 바로 총정리. 믿습니까?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통성 기도할 때 기도 받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 제목 들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대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슬픈 절망으로 벅찬 삶을 사느냐 장래 모든 걱정 너를 짓누르느냐. 짐도 잃고 지쳐 길마저 잃었느냐. 오늘 죽게 오면 도와주시리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더 뒤에 불 꺼주세요.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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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여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기도 받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